저희가 에피소드는 되게 많아요. 왜냐면은 엄청 오랜 시간을 같이 연습하고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. 사랑했기 때문에 태형이 처음 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 남아 있어요. 진짜 태형이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한국어 수업 끝나면서 이제 지하 1층 연습실로 가려고 했었는데, 근데 엘리베이터 탔더니 같이 태형이랑 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태형이가 하늘색 딱 붙는 티셔츠. 티셔츠 입고, 스키니 진스 입고, 그리고 반스 신발 같은 거 신었고, 그리고 기타 메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, 와, 역시 외국인, 역시 호주에서 왔구나. 되게 진짜 신기했었어요. 그리고 채영이가 들어오는 날, 저 진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. 너는, 우리 그때 새벽 5시 기억나? 5월, 우리 5월 넷이. 7일. 5월 7일, 10 며칠 안 됐어? 아니야, 나 12일. 5월 7일에 이사 지금 들어왔어. 날짜도 기억해요. 제가 들어온 날짜. 나도 저는 모르는데. 막 이런 날짜 같은 거 되게 잘 기억해요.